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미치 앨범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모리 슈워츠 교수. 졸업식 날에는 아쉬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자의 기억에서 모리 선생님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에 붙들려 지내던 어느 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서 그는 루게릭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모리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집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포옹과 함께 그간의 안부를 주고받지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아침 식사 후에 특별 수업을 갖기로 약속합니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 교과서는 필요 없었지요.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 나이 든다는 것, 용서, 후회, 감정, 결혼, 죽음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모리 선생님의 강의는 14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졸업식 대신 스승의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지성인 모리 교수. 그는 제자에게 노익장을 과시하지도 않고 젊은이를 세상으로 내몰지도 않습니다. 모리 선생님의 강의는 간절하지만 솔직했고 그러면서도 유머가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요일 강의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묘비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지 결정했네. 제자는 묘비 얘기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내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모리 선생님은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이. 인생을 지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분이 계신다면 참으로 잘 산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철부지를 반듯한 어른으로 키워주신 세상의 참 스승들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책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